자, 반갑습니다. 이번에는 엑세스 따라하기를 보게 될 텐데요. 자, 엑셀하고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번 문제는 상당히 좋은 문제고요. 여러분들 실제 시험장에서 불합격할 수 있을 만한 그 난이도를 가진 문제입니다. 그리고 엑셀과 마찬가지로 이 문제는 한 가지 그 기출 문제를 가지고 다루는 게 아니라 여러 개의 기출 문제에서 중요 핵심 부분을 이렇게 따고 이렇게 따고 이렇게 따고 해가지고 만들어진 문제예요. 즉, 한 문제를 풀면서 적어도 세 개, 네 개의 문제를 푼다는 걸 감안하시고 난이도가 좀 어려워도 무조건 따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저하고 한번 같이 따라 하시고 끝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혼자서 두 번, 세번 연습하셔서 뭐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40분 안에 끝낼 수 있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모의고사든 기출문제든 풀어 나가시면 여러분들 진도를 무지하게 빨리 뺄수 있다는 거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엑세스 2007을 실행을 좀 해볼게요. 어딨냐, 너? 여기 있군요. 자, 이렇게 실행을 하시고요. 처음에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예, 여기에서 맨 위에 있네요. 자, 새 데이터베이스. 그 다음에 우리가 폴더도 마찬가지로 엑셀에서 뭐2007 따라하기로 했는데요. 엑세스도 똑같이 2007 따라하기로 하겠습니다. 이 이름은 여러분들 비번호로 하는데요. 시험장 가시면 비번호가 주어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 비번호대로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맨 처음에 시작하시면 이렇게 테이블이 임의로 하나 만들어지는데요. 꺼버리세요. 자, 그리고 이제 테이블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자, 테이블, 자, 만들기 들어가서 테이블 디자인으로 합니다. 테이블 디자인이에요. 디자인 하신 다음에. 자, 문제에 나오는 필드, 첫 번째에 있는 필드를 만들어주면 돼요. 자, 필드 이름 첫 번째 뭡니까? 고객 번호예요. 고객 번호. 그 다음에 두 번째 고객명. 저 엔터 치고 있어요. 유류명. 절대 오타치면 안 됩니다. 저는 가끔 오타를 칠수 있어요. 그럼 안 된다는 얘기야? 자, 우선은 고객 번호는 우리 숫자로 볼게요. 그래서 숫자. 고객명은 이름이죠. 그 다음에 유류명은 이것도 문자, 텍스트로 하고요. 주유량도 숫자가 되겠네요.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숫자로 바꿔줄게요. 아래서 형식 같은 경우도 바꿔줄 수가 있는데, 뭐, 금액이다, 돈이다, 그럴 경우에는 바꿔주는데요. 여기서는 뭐, 단순하게 정수로 표시되면 되기 때문에 그냥 두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X 누르셔가지고, 예, 여기에서 테이블 1에 디자인에 변경한 내용을 저장할까요? 그럼 네, 예, 눌러서 하나 만들어주십니다. 자, 여기서 기본 키를 정의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나오시는데요. 첫 번째 테이블은 기본 키를 정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니요, 눌러주세요. 자, 다시 이번엔 두 번째 테이블을 만들어줍니다. 자, 두 번째 테이블은, 예, 유류명. 유류명, 그 다음에 단가. 이렇게 되겠네요. 자, 단가는, 유류명이 어차피 이름이니까 그렇지만, 단가는 우리가 뭐예요? 예, 통화가 되겠죠. 그래서 통화 이렇게 지정해 주시면 되겠고, 소수점 자릿수는 보통 우리가 0을 줍니다. 예? 나중에 다르게 하려고 그러면, 폼이나 보고서에서 바꿔주면 돼요. 자,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두 개가 연결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 유류명하고 두 개가 연결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두 개를 연결해 주기 위해서 두 번째 테이블 요놈에다가 기본 키를 지정을 합니다. 조인을 하기 위한 거예요. 사실 기본 키는 지정을 하지 않고 직접 디자인해서, 쿼리 디자인해서 조인을 해줘도 됩니다. 방식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기본 키를 바로 지정해 주는 것이 데이터베이스 무결성을, 뭐야, 보장하는 데 있어서 더 중요해요. 그래서 무조건 조인을 해주는 것보다도 기본 키를 지정하는 것이 실제 데이터베이스 업무에서 제대로 사용되는 기법이에요. 기본 키안 주고 조인할 수도 있다는 거죠. 보통 다른 출판사나 어떤 특정 선생님들은 나중에 조인을 지정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게 틀린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테이블을 열으셔가지고 얘네들 입력하시면 돼요. 아셨죠? 자, 이거 입력하시고요. 다 입력하신 다음에 테이블 2도 마찬가지로 입력을 하세요. 아, 뭐, 저는 입력하는 거 보여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미리 입력해 놓은 파일에서 제가 가져다 쓰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나중에 이제, 연습하실 때, 이렇게 뭐, 답안 파일에서 테이블을 이렇게 끌어다가 복사하셔도 됩니다. 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이렇게 한번 놨다가 끌게요. 그러면, 테이블 1, 예, 다 입력돼 있고요. 자, 테이블 2도 모두 다 입력이 돼 있습니다. 근데, 좀 전에 우리가 테이블 2에서 통화를 줬는데 얘가 지정이 안 됐네요. 그러니까, 한번 확인만 한번 해볼게요. 자, 테이블 2, 디자인 보기 가서 숫자로만 돼 있는데, 이거 통화로 그냥 미리 주고 갈게요. 그리고 형식도, 마찬가지로 통화, 0, 이렇게 지정을 하고요. 기본 키는 잡혀 있네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예, 저장을 해놓겠습니다. 이거 하는 이유는 뭐냐면 제가 복사하면서 이전에 만들었던 것에서 약간 차이가 있어서 이렇게 한 거예요. 자,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테이블을 볼때
요게 요 꼭지 누르셔가지고 뭐예요? 예, 개체 유형별로 보면 훨씬 더 좋거든요. 그래서 테이블 1, 테이블 2 모두 다잘 들어가 있구나라는 걸 확인하시면은 예, 우선은 된 겁니다. 자, 두 번째 이번에는 쿼리를 만들어줘서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조회 화면을 만드는데요. 조회 화면을 먼저 만들어도 되지만 우리가 쿼리 전체 쿼리를 먼저 만들고 갈 거기 때문에 보고서에 있는 이 식을 먼저 보고 갈게요. 됐죠? 그래서 여기 처리 조건에 보시면은 1번은 보고서에 해당하는 거고요. 요 아래 2번, 3번, 4번, 5번 있죠? 2, 3, 4, 5번은 우리 쿼리를 만들 때 사용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교재에서 보시는 것과 제가 하는 순서가 약간 다를 수 있는데, 요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래도 지면과 이런 게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돼 있나요? 오래돼가지고 기억이 안 나네. 자, 다음에 이번에는 쿼리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쿼리는 여기에 있어요. 쿼리 디자인이에요. 자, 쿼리 디자인 갑니다. 그래서 테이블 1, 2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은 테이블이 두 개가 들어가게 돼요. 자, 주의하실 게 있습니다. 여기에서 전체 쿼리는 여기에는 에스터리스크 요거 이렇게 눌러 주시고요. 이쪽에는 지금 보면은 유류명이 이게 에스터리스크 누르면서 네 개가 다 들어간 거고, 이쪽에서는 단가만 이렇게 추가해 주시면은 쿼리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기본 키를 지정을 해 놓으면 자동으로 조인이 되고요. 만약에 조인이 안 되어 있다 그러면 얘가 이제 조인이 안돼 있는 경우가 가끔 있을 수 있어요. 그때는 이렇게 해서 유류명과 같이 조인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기본 키를 안 주고 여기서 조인을 바로 해주셔도 됩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데이터베이스 무결성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뭐 해주는 게 좋겠죠? 자,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식대로 우리가 식을 작성을 해주면 돼요. 이렇게 하면은 요거를 사실은 이렇게 안 하고요. 얘 각각 다네 개를 넣어주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쿼리식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첫 번째입니다. 자, 마우스 오른쪽 확대 들어갑니다. 아, 이게 글씨가 잘려버리네. 우선 첫 번째 거부터 한번 볼게요. 그래서 주유 금액은 단가 곱하기 주유량이래요. 그래서 주유 금액 이렇게 주면 되겠네요. 주유 금액. 주유 금액은 예, 단가 예, 곱하기 주유량. 한 가지 주의하실 거는 뭐냐면 얘네는 항상 뭐예요? 원래 중괄호가 묶여져서 들어가는 거다. 필드 이름은 중괄호를 묶어준다. 이게 중괄호예요? 대괄호예요? 대괄호인가? 중괄호인가? 중괄호인가? 뭐 아무튼 이렇게 해서 묶어준다는 게 기본이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그런데 기본적으로 얘네는요, 문제를 좀 빼놓고 할게요. 기본적으로 얘네는 자동으로 식이 완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굳이 지정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다음에 기본 점수예요. 이 문제 아주 좋은 문제네요. 이 문제도. 그래서 유류명이 문제를 좀 내려놓고 볼까봐. 유류명이 가솔린이면 500이고요, 경유면 300이고 등유면 100이래요. 그러면 IIF 함수 쓰면 되겠네요. 그래서 IIF 갑니다. 자, 우선은 유류명이 명이 뭐라고요? 가솔린이면, 가솔린이죠. 린이면 그때는 뭐가 되느냐? 500이에요. 따옴표 주면 안 됩니다. 500에는 숫자니까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는요. 어떻게 되는 거냐? 자, 여기에서 어디부터? 여기서부터 복사를 해야 되겠죠. 이렇게 해주시고 유류명이 두 번째는 뭐예요? 경유면, 경유면, 경유면. 이거 오탈 있네요. 그죠? 경유가 되겠죠. 그냥 경유, 경유면. 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 300이 되겠고요. 그 외에는 다 뭐가 되겠어요? 100이 되겠네요. 그 가로는 두개 닫아 주셔야 됩니다. 근데 이 문제 같은 경우에 이제 오류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 자, 이렇게 확인을 눌러서 엔터 눌러 보시면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동으로 이렇게 대괄호가 중괄호인지 대괄호인지가 이제 쳐진단 말이야. 자, 이렇게 되고요. 얘를 한번 닫아 가지고 한번 열어 볼게요. 자, 쿼리 1 이렇게 하셔 가지고 얘 눌러 주시고요. 쿼리 1으로 하셔도 되는데 얘는 뭐 전체 쿼리 혹은 보고서 쿼리 그냥 쿼리 1 이렇게 다 하셔도 돼요. 쿼리 이름에 대한 건 상관없어요. 근데 아마 교재에는 보고서 이렇게 되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열어 보시면은 이렇게 유류명 필드는 SQL문의 프롬절에 나열된 테이블을 둘 이상 참조한대요. 자, 이 오류가 나오는데 이 문제 시험 문제에서 여러분들 종종 출제되는 문제입니다. 뭐냐면 기본 키로 이렇게 조인이 되어 있죠. 양쪽에 모두 다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내가 어떤 항목에서 가지고 올지, 어떤 테이블에서 가져올지 지정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냥 유류명만 해주면 안 돼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레코드가 많은 쪽 있죠? 이렇게 레코드가 많은 쪽 테이블에, 예, 여기에다가 앞에다가 그 이름을 적어주시면 돼요. 자, 간혹 가다 이제 주의하실 게 뭐냐면, 이게 이제 테이블 이름이 고객 현황이다 보니까 테이블 이름을 고객 현황으로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자, 그럴 때는 얘 앞에다가 테이블 이름을 뭘로 해야 돼요? 예, 고객 현황으로 해야 되겠죠. 근데 지금은 테이블 1이잖아. 그래서 여기다가, 예, 테이블, 이렇게 되겠죠? 원, 이렇게 찍어주셔야 돼요. 유류명 앞에. 그래야지 테이블 원에 있는 유류명에서 이 항목을 가져오게 되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애초에 해주면 좋은데 이걸 보여드리려고 그랬어요. 자, 이렇게 해서 해주시고 닫은 다음에 열어보시면 정상적으로 주유 금액이 계산이 되겠죠. 자, 다음에 두 번째 한번 볼게요. 자, 이번에는 세 번째죠. 자, 이번에 이제 총 포인트에 대한 문제가 되겠네요. 자, 총 포인트는 여기 보니까 뭐예요? 기본 점수 더하기 포인트래요. 근데 포인트가 주유 금액의 만자리까지만 취하래요. 우리 이거 엑셀하고 똑같네요. 자, 인트함수 쓰라는 얘기예요. 자, 확대 축소 갑니다. 자, 우선은요, 얘가 총 포인트 이렇게 되겠고요. 그래서 여기서 기본 점수 더하기 여기에서 포인트래요. 근데 포인트 계산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뭐라 했어요? 주유 금액의 주유 금액 됐죠? 여기서 만자리까지만 취하래요. 즉 여기 보시는 대로 어때요? 61만 취하는 거야. 결국은 뒤에 있는 네 자리를 날리는 거죠. 네 자리를 날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 둘, 셋, 넷 주면 되죠. 그죠? 이렇게 하고 여기서 소수점이 찍히게 되면 앞에다 인트를 지정을 해서 예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근데 여기에서 이제 주의하셔야 될 게 괄호를 잘못 치시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인트함수 할 때. 근데 이렇게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은 나눈 것에 소수점을 날리는 거예요. 그냥 주유 금액에 인트를 하고 나누기 만하는 게 아니야. 아셨죠? 나누기 해가지고 소수점 나온 것에다가 인트를 지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정을 해주시면 되고. 다음에 이번에는 비고예요. 자, 비고. 비고는 주유량이 400 이상이거나래요. 그럼 우선은 그럼 IIF가 가겠네요. 그죠? IIF. 그죠? 여기서 주유량이 얼마예요? 400 이상이래요. 400 이상. 이거나네요. 5화. 총 포인트가 550 이상이면. 550 이상이면. 그렇죠? 여기까지 됐죠. 만약에 이것이 맞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자, 우수 고객이래요. 문자니까 따옴표 주는 거예요. 자, 아니면은요. 뭐예요? 예, 일반 고객. 이렇게 되겠죠. 됐습니까? 자,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거는 여러분들 5화 함수라는 거는 엑셀에서는 함수가 앞에 갔죠. 그러나 액세스에서는 어떻게 된다? 예, 가운데 가는 거야. 가운데. 그것만 달라요. 나머지는 똑같아요. 그리고 얘네를 이렇게 이것도 이제 5화 함수에 하나 묶이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예, 묶어주셔도 상관없다는 거. 아셨죠? 그러면 약간 로직적으로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아요. 이렇게 버리면 이렇게 하면 이게 하나의 조건이고 그 다음에 이것이 맞으면 틀리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확인을 눌러주신 다음에 하면 다 되는 거네요. 그래서 나머지 이제 이 밑에 있는 문제들은 나중에 보고서에서 하는 거고요. 전체 쿼리는 우리가 다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계산식은 다 한 거죠. 그래서 열어보시면 이런 식으로 우리가 나오게 되겠고 꼭 주의하셔야 될 거는 전체 쿼리를 하신 다음에 꼭 뭘 하셔야 된다고요? 검산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하셨죠? 검사는. 그래서 뭐 우리 앞에서 뭐 기본 점수가 있는데 기본 점수 500점에다가 총 포인트는 뭐라 그랬냐면 주유 금액이 앞에 걸 딴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렇게 따니까 561 맞네요. 그렇죠?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이제 비고 같은 경우에 보면은 주유량이 400 이상이고 이거나라 그랬으니까 400 이상이네. 얘가 되겠네요. 이거나 총 포인트가 또 550이면 얘 같은 경우는 어때요? 또는이기 때문에 요거 하나만 맞아도 얘는 우수 고객이 되겠죠. 얘가 우수 고객이 안 된 이유는 뭐냐면 둘 다 안 돼요. 하나 200이고 하나는 뭐야? 550이 안 돼요. 그래서 일반 고객이 된 거예요. 자, 이렇게 지정을 해서 꼭 검토를 하십시오. 여기에서 오류가 나게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뒤에 있는 게 다 틀리는 거야. 이게 가장 핵심이에요, 여러분들. 첫 번째 쿼리 계산이 가장 핵심입니다. 이거 잘못하면 젖되는 거예요. 막말로 아셨습니까? 자, 됐어요. 자, 이번에는 그럼 이제 실제로 우리가 폼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폼을 만들다 보니까 이러한 필드가 필요하대요. 그리고 얘는 조건을 별도로 지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쿼리를 하나 따시 만들어 줘야 돼요. 사실은 안 만들고 보고서용 하나 가지고 만들어도 되거든요.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나중에 조건 지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좀 복잡한 문제가 출제됐을 경우에 이거를 그냥 보고서용 가지고 목록 상자에서 바로 이렇게 가져오는 방법이 있어요. 열 소스로. 그렇게 하게 되면은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우리가 쿼리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건 뭐냐면 목록 상자형 폼이 나왔을 경우에는 무조건 쿼리 하나 더 만든다. 우리는 이렇게 하자고요. 안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아셨죠? 자, 우리 교재에서는 그렇게 하자 이거죠. 자, 그래서 또 쿼리를 만들어야 돼요. 만들기 예, 쿼리 디자인 갑니다. 이번에는 우리 앞에서 만들어 놓은 보고서 쿼리를 가지고 들어와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필요한 애만 넣는 거예요. 이게 글씨가 잘 안 보이시겠지만 여러분들 교재 보시면 아시겠 거예요. 자, 고객 번호.
고객명, 유류명, 주유량, 단가, 주유금액까지 들어가네요. 됐습니까? 자, 여기까지 넣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 조건을 넣어줘야 돼요. 성이 이씨면서라 그랬어요. 고객 이름이 되겠네. 그지? 여기다 이씨니까 이 애스터리스크 주면 되죠. 애스터리스크라는 거는 뒤에 어떤 문자가 오든 다 받는다는 얘기죠. 이면서니까 같은 행이에요. 자, 주유량이 400 이상이라 그랬어요. 됐어요? 이렇게 해놓으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 닫기 하시고 쿼리 여기서 원 내용을 저장하겠습니까? 그랬어요. 네, 예 누르고요. 쿼리 이름은 여러분들 마음대로 하셔도 돼요. 근데 얘는 우리가 지금 폼용으로 했으니까 폼으로 이렇게 바꿔줄게요. 그리고 꼭 열어보세요, 좀. 그래서 그 조건에 맞는지, 이씨이고, 이씨면서 주유량이 400 이상인 애들만 나온 건지, 한번 보자고. 자, 이씨인데 400이 안 되는 애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씨인데 보니까 400이 안 되는 애가 없네. 다네, 그지? 그러니까 이씨는 다 나오겠네요. 3명이에요. 맞아요. 자, 그럼 여기까지 하면 다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다음에 뭐 만들어야 돼요? 예, 폼 만들면 되죠. 자, 그래서 만드는 거니까 만들기. 그 다음에 폼 디자인으로 만듭니다. 마법사 아니야. 저 폼 디자인 가시고요. 폭은 한 16 정도 안 되게 해주시면 됩니다. 예, 기본적으로 A4 용지가 폭이 21cm 잖아요. 거기에서 양쪽 2cm, 2cm 혹은 2.5, 2.5 빼버리면 5cm 정도 빼버리면 어떻게 돼요? 예, 21에서 5cm 빼면 예, 16이 되겠죠. 그래서 이게 16이라는 게 괜히 나오는 게 아니야. 에? 그래서 이 정도 해주시면 되고요. 근데 사실은 2007에서는 좀 크게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다음에 이제 요걸 보고 우리 제목부터 한번 작성을 해볼게요. 제목이니까 뭘로 만들어야 돼요? 레이블이네요. 자, 레이블로 쭉 그려줍니다. 고객의 성이 이씨면서 주유량이 400 이상인 현황 이렇게 되겠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예, 폼에 있는 이 제목도 우리 보고서에 있는 제목하고 같거든요. 그래서 지시사항을 보시면은 지시사항이 어디 있을까? 여기 있네요. 그래서 입력화면, 얘가 입력화면이에요. 그 다음에 보고서의 제목은 예, 16 정도로 임의의 서체로 한대요. 그래서 16으로 맞춰주고 글꼴은 그냥 두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가운데에다가 맞춰놓으면은 아무래도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운데 정렬까지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 높이 약간 줄여주겠습니다. 자, 다음에 이번에는 밑에다가 실제 목록상자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목록상자는 요 놈이에요. 그래서 요 놈이고, 여러분들이 하나 주의하셔야 될 건 뭐냐면, 이 목록상자를 만들 때, 요 옆에 마법사, 요 버튼 있죠? 요게 해제가 다 있으면은 얘가 마법사가 안 나오거든요? 안 나오죠. 아무것도 반응이 없어요. 그래서 꼭, 예, 요거 눌러 놓으시고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시험장에서 어떤 절판 놈들이 요거를 해제해 놓는 경우가 있어요. 에? 예, 그럴 때 안 되면은 요거 눌러 놓고 하라는 거. 근데 지금은 잘 알아. 근데 시험장 가면 당황하게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이 목록상자 크기는요, 여러분들, 좀 전에 우리 레코드가 3개였죠? 너무 이렇게 높게 하지 마시고, 한 3개 정도 들어갈 수 있을 정도? 이거는 이제 통밥이에요. 많이 해보시면 압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고, 다음, 쿼리에 폼용 가져올 거잖아요? 다음, 네, 전체 필드 다 들어오겠죠? 그래서 고객번호, 고객명, 주유량, 유류명, 그 다음에 주유량, 단가, 예, 주유금액 다 나왔네요. 다음에, 그 다음에 이번에는 또 지시사항을 좀 보고, 우리가, 정렬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걸 한번 좀 살펴볼게요. 자, 요게 이제 문제가 나온 거고요. 해당 현황은 목록 상자를 출력하고 고객 번호 기준으로 오름차순이래요. 자, 오름차순. 예, 누르면 내림차순 돼요. 예, 이렇게 해 주시고 SQL 문을 복사하시오. 기타 자세한 것은 기타 조건을 하시오. 그런 거네요. 그래서 또 다음 이렇게 해 주시면 이제 폭이 쭉 나오는데 요게 이렇게 맞춰 보세요. 여기 여기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여기까지거든요. 그래서 쭉 보면은 약간 넘어가는 듯하다 그러면 숫자가 좀 작은 걸 좀 줄여 줘 보세요. 그러면 좀 줄어듭니다. 그래서 요게 우리가 보고 있는 마법사 창에서 보고 있는 것이 실제 여기에 적용되는 넓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다음 마침 눌러주시면은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고요. 약간 넘어갔는데요. 약간 넘어가도 상관없어요. 나중에 줄이면 되니까. 근데 그냥 놔두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여기에 보시면은요. 이게 고객번호라고 해서 레이블이 하나 생겨요. 그래서 얘는 이게 선택하고 지워주시고요. 다시 올려놓겠습니다. 그리고 폭은요. 좀 최대한 줄여줄게요. 이렇게. 예. 아예 이렇게 붙이고 이쪽에 지금 뭐 약간 예, 공백이 있구나. 그죠? 우리가 약간 옆에 여백이 있었으니까 되도록이면 16 안 되게 이렇게 해주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붙였다. 그지? 예, 이 정도로 이렇게 해놓으시고 다음에 이번에는 여기 보시면은 뭐가 있나 이쪽에 놓고 볼게요. 자, 아래쪽에 선이 하나 들어가겠네요. 그래서 선, 그 다음에 쉬프트 키를 먼저 눌러요. 누르는 소리 들리죠? 그 다음에 마우스 찍어요. 그 다음에 쭉 끌어줍니다. 그 다음에 얘를 더블 클릭해 보시면은 이렇게 나오고요. 선의 두께가 나오는데 얘는 2에서 3포인트 정도 주시면 돼요. 그럼 이제 두껍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래쪽에다가 또 우리 레이브를 이용을 해서 리스트 박스 조회시 어쩌고저쩌고로 써줘야 되겠죠. 그래서 쭉 넉넉하게 그려주십시오. 그래서 리스트 박스 조회시 작성된 SQL 문 이렇게 작성해 주시고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박스를 먼저 그리고 하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은 그 뭐, 식을 붙여놓고 그 테두리를 바꾸는 이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건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하십시오.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미리 이 박스를 그려놓는데 아마 교재에는 레이블 테두리 주는 걸로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뭐 제가 그냥 대충 이렇게 해놓은 게 아니라 아무래도 좀 그게 편하기 때문에 그런데 모양은 이렇게 미리 사각형을 그리고 하는 게 좋아요. 근데 교재에 있는 대로 한번 해볼게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폼 열어요. 그죠? 그 다음에 보기에 가셔서 SQL 보기 요걸 누르시거나 아니면은 여기에서 요걸 누르시거나 또 다른 방법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게는 좀 그렇고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면 컨트롤 C 눌러주시고요. 여기 폼으로 오셔가지고 여기에다가 우리 뭐예요? 디자인 탭에 가서 레이블로 해서 쭉 사각형 그려주시고 컨트롤 V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크기는 적당하게 맞춰주시고요. 테두리를 이제 점선으로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주시고요. 테두리 스타일이 투명으로 되어 있는데 얘는 이제 파선으로 이렇게 지정해줘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가는 선 되어 있는데 뭐 1포인트 정도 이렇게 지정을 해주시면은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만들어지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줄여주시면은 간단하게 완성이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얘를 닫아가지고 우리 정상적으로 표현이 되는지 확인을 좀 해볼게요. 그래서 저장하겠냐? 꼭 저장해야죠. 안 하면 아무것도 안 남아. 자, 그리고 얘도 이제 닫아줄게요. 그래서 폼 열어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겠죠. 자, 근데 이제 우리가 뭔가를 하나 빼먹었어요. 위에 보면은 열 이름 빼먹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 시험장에서도 여러분들 많이 빼먹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요거 한번 열 이름 주는 거 한번 해볼게요. 애초에 이제 이 문제가 어떻게 나왔었냐면은요. 이 위에다가 이제 레이블을 이용을 해서 작성하는 문제로 나왔었어요. 처음에 이 목록 상자 나올 때. 근데 요즘에는 거의 다 이렇게 더블 클릭하셔가지고 여기에서 이제 열 이름 얘 이렇게 지정해 주시면은 얘가 열 이름이 표시가 되겠죠. 그래서 실제 문제에 우리가 보는 것처럼 이렇게 열 이름이 표시되는 게 아니라 위에 레이블로 그려지는 형태가 있더라도 그냥 이렇게 해버리십시오. 왜냐하면은 애초에 이 시험 문제 출제하신 분이 열 이름 표시하는 걸 몰랐나 봐요. 그래서 2009년 4회 땐가 2010년 1회 땐가 이제 처음 이 목록 상자가 나왔는데 그때 그렇게 나왔었거든. 근데 그 뒤로는 계속해서 이렇게 열 이름이 나오는 거 보니까 애초에 이 문제를 구상하신 분이 생각을 좀 잘못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보고서를 또 만들어 줘야 되겠죠. 그래서 보고서도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아요. 자, 보겠습니다. 자, 보고서도 이제 만들기에 가셔야 되겠죠. 근데 지금까지는 우리가 다 디자인으로 했어요. 근데 이 보고서만큼은 마법사로 하십니다. 그래서 보고서 마법사 클릭해 주시고요. 여기에서 쿼리 꼭 보고서용으로 지정해 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요 뭐가 들어있어요. 고객명 들어있네요. 그 다음에 고객 번호 들어가죠. 그 다음에 주유량, 그 다음에 주유 금액, 기본 점수, 총 포인트, 비고까지 들어가요. 근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게 한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은, 요 아래쪽에 보시면은 그룹 기준이 있어요. 이게 그룹이거든요. 그룹 바닥글인데, 가솔린, 경유, 등유 있어요. 얘네 뭐예요? 유류명이거든요. 그래서 문제를 보시면은 우리가 이제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요거 아니다. 그지? 여기 보시면은, 앞에서 잠깐 봤죠. 유류명별로 정리한 후 그랬어요. 그러니까 즉 유류명도 들어가줘야 돼요. 실제 우리 필드 이름에는 이게 표시가 안 되지만 어떻게 해줘야 된다고요? 예, 유류명도 들어가야 된다는 거. 요거 하나 잊지 마십시오. 아셨죠? 중요합니다. 요거 빼놓으면 안 돼. 그래서 유류명까지 같이 들어가게 돼요. 그 다음에 다음 눌러주시고요. 여기서 이제 그룹 수준 지정하는 거잖아요. 그룹 뭐라 그랬어요? 유류명이죠. 이게 넣어주시면 돼요. 더블 클릭하면 됩니다. 또 다음 들어가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정렬을 어떻게 하라고 또 나올 거란 말이야.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같은 제조회사 안에서는 정리한 후에서 같은 유류명이 되겠다, 그지? 요거 오타리다, 그지? 그래서 유류명에서 고객명 순으로 오름차순 아래요. 그래서 이렇게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게 있는데요. 자, 문제 보시면은 여기 그룹 아래에 이렇게 소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주유 금액하고 총 포인트 소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들이 좀 지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바로 요약 옵션에서 자동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주유 금액, 그 다음에요 총 포인트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확인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다음 누르시고 또 다음 맨 마지막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XS 2003으로 하셔야 돼요. 다른 걸로 하면 손이 많이 가요. 바꿀 게 많아. 이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해보세요. 손이 많이 가니까 가장 손이 덜 가는 게 바로 XS 2003이에요.
그래서 2003 형태로 다음 눌러주시고 바로 디자인 보기 이렇게 하셔서 마침 눌러주시면은 이런 식으로 우리 보고서가 만들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위에 제목부터 하나씩 하나씩 해볼게요. 이렇게 놓고 제목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 주유소, 고객, 예, 실적, 현황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폭은 16 정도 돼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16이 넘게 가요. 기본적으로 우리 2007 버전은요, 페이지 양쪽 여백이 0.5cm로 0.5mm죠. 0.5mm로 설정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넓게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건 줄여 주셔야 돼요. 그래서 요 그 기준을 8cm에 맞춰 주시면 됩니다. 가운데. 그리고 글꼴 크기 아까 얼마였어요? 우리. 예. 18이었나요? 18? 우리가 좋아하는 숫자. 요거였고. 그 다음에 밑줄도 들어가네요. 그래서 밑줄 지정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요렇게 좀 줄여주시는데, 완전 줄여주시면 안 됩니다. 약간 넓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운데 맞춰 놓으면, 이렇게 하고 가운데 맞춰 놓고, 약간 늘려주시면 돼요. 이렇게. 됐죠? 자, 요렇게 해주시면은 됐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이제 작성 일자가 있어요. 그래서 작성 일자도 16이 넘어가지 않도록 그려주시는데, 여기에서 이제 아래쪽에 보시면 now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요 now를, 여기 16 안 넘어가게 이렇게 맞춰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연도가 자동 나오는 거거든요. 날짜가. 그래서 위로 약간 올려 놓을게요. 그래서 이렇게 놓으시고 그다음에 여기 작성 일자는 이제 직접 레이블로 우리가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디자인 가셔서 예, 레이블로 이렇게 해서 예, 작성 일자 써 주시면 돼요. 그래서 작성 일자 이렇게 작성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뭐 더블 클릭 이렇게 해 주시면 크기가 좀 줄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맞춰 주시고 그다음에 여기 보면 작성 일자 형식이 나와요. 그래서 얘 예, 테두리예요. 이 안이 아니라 테두리. 그래서 테두리 더블 클릭하시면은 속성창이 또 뜹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형식 탭에 가서 형식에 가셔가지고 자, 다 지우시고요. 자 YYYY 다시 MM 다시 DD 이렇게 지정해 주시면은 우리 날짜 형식이 지정이 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순서대로 배치를 하면 되겠죠. 필드를. 자, 그 전에 이제 이거 밑에 있는 걸 먼저 지우고 갈까봐요. 필요 없는 애들은 좀 지우고 갈게요. 그래서 얘네 필요 없어요. 이렇게 지워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유류명이라는 게 지금 사실은 여기에 없잖아요. 필드가. 그죠? 그래서 이 레이블하고 여기에 있는 이 텍스트 상자하고 구분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레이블은 그냥 제목일 뿐이고요. 이 밑에 나와 있는 이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실제 우리 쿼리에서 값을 가져오는 애예요. 그러니까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는 애예요. 얘네는 기능이 없고. 그죠? 근데 우선은 기능 있는 놈, 요 놈은 이 밑에 보면 가솔린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와야 되기 때문에 그룹 바닥글 쪽에 내려줘야 돼요. 됐죠? 그래서 여기 있는 필요 없는 애들 지워져 버리고요. 요네 지금 줄여줄게요. 이렇게 줄여주면 여러분들이 좀 편하실 거예요. 얘를 이렇게 내려주시면 되는데 얘가 움직이질 않아요. 왜 그러냐면 얘네가 지금 다 그룹이 잡혀 있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컨트롤 A 이렇게 선택하시고요. 여기에 정렬에 가시면은요. 여기 보시면은 예, 정렬 해제가 있어요. 그래서 컨트롤 레이아웃 해제. 그지? 레이아웃 해제해 주시면은 이제 다 같이 따로따로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유류명 바닥글에 갖다가 놓으시면은 움직여지겠죠. 여긴 비어 있으니까 당연히 빼버리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 사무자동화 산업기사에서는요, 유류명 머리글과 페이지 바닥글은 사용을 안 해요. 요것만 아셔도 여러분들 좀 보고서 만드시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은, 요기에 있는 요게 레이블에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있는 얘가 이제 본문에 이제 쭉 목록이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요 가솔린 요게 바로 밑에 있는 요, 유류명 바닥글, 그룹 바닥글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반복이 됩니다. 여기 나와 있는 요 그룹이 반복이 되겠죠. 가솔린 한 번, 경유 한 번, 동유 한 번. 그 다음에 맨 아래 이제 총평균이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 구분을 여러분들이 잘 어렵게 생각하셔서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데 뭐예요? 강의를 보면서 한번 따라 하시고 그 다음에 강의 끝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보고서만 한번 5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뒤에 있는 거 안 해봐도 돼. 그냥 팍팍팍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사실 보고서 만드는 건 다 똑같아요. 그래서 실제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는 쿼리식 구성하는 것하고 뭐가 있어요? 예, 폰 만드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만 여러분들이 좀 어렵다고 보이는 거고 실제 우리 폰 만드는 거나 보고서 만드는 거는 쉽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하셔야 되는 건 바로 이 네 가지만 하시면은 뒤에 있는 건 어차피 다 똑같아요. 유형이 어떤 문제든지 거의 다 같으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근데 간혹가다 어려운 게 가끔 있어. 예, 그런 건 좀 봐줘야지. 자, 그럼 보겠습니다. 자, 우선은 위에 있는 요놈이 지금 이제 없어져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이제 고객명이 앞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고객명을 잡아서 가는데 얘네를 이렇게 마우스로 같이 잡아서 같이 가져가셔도 돼요. 그리고 고객명 이름은 3자 정도니까 그렇게 크지 않겠죠. 그 다음에 고객 번호도 마찬가지 이렇게 가져가면 되겠죠. 고객 번호. 다음에 이번에는 주유량이에요. 그래서 주유량 갑니다. 주유량. 그 다음에 또 주유 금액도 가겠네요. 자, 주유 금액은 아무래도 돈이니까 좀 많아지겠죠. 그래서 주유량을 좀 앞쪽으로 땡기고 주유 금액도 좀 땡겨줄게요.
그리고 기준이 여기 16이니까 16은 어느 정도 맞춰져 있네요. 그 다음에 이제 기본 점수 이렇게 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총 포인트 이렇게 가겠네요. 근데 이제 간혹 가다가 이제 2007 버전에 버그가 하나 있는데 뭐냐면은요. 우리가 마법사를 끝냈는데 비고가 이렇게 없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건 버그예요. 2007 버전. 시험장에서 당황하지 마세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얘를요. 여기 옆에 있는 거를 어차피 얘는 자동화되어 있기 때문에 컨트롤 C, 컨트롤 V 누르셔가지고 옆에다 놓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아셨어요? 이렇게 놓고 뭘 하면 되냐? 이름만 바꿔주면 얘가 자동으로 인식해요. 아셨어요? 위에는 어차피 기능 못하는 네이브이니까 그냥 비고 이렇게 쓰시면 되고, 이 아래에 있는 얘도 마찬가지로 여기에다가 우리가 비고 이렇게 쓰게 되면 자동으로 어떻게 해요? 얘 비고 필드를 가져오게 된다고. 아셨습니까? 자, 그리고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이거는 이제 뒤에 또 아마 교재에 나와 있을 거예요. 이렇게 해주시고, 적당하게 우리가 넓이를 높이를 조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주시고, 또뭐 얘네도 마찬가지로 좀 땡겨주시고,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룹 바닥글 보시면은 소개가 나와요. 주유 금액하고 총 포인트네요. 그래서 주유 금액하고 총 포인트 이거 여기에 가 있네, 그지? 그래서 주유 금액 얘가 되겠고, 그 다음에 총 포인트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고요. 크기도 적당히 좀 맞춰줄게요. 딱 맞추진 않아도 돼요. 왜냐면은 어차피 뒤쪽만 맞으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요 정렬하는 것도 여러분들 잘 아시죠? 요렇게 선택하신 다음에 요게 보시면은 우리 이제 정렬창에 컨트롤 맞춤이 있어요. 그래서 오른쪽 맞춤 이렇게 하시면 오른쪽이 맞춰지거든요. 그래서 요렇게 정렬을 하시면은 여러분들이 좋을 것 같아요. 요렇게 해주시고, 예, 오른쪽 이렇게 정렬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예, 높이도 지금 얘네가 안 맞네요. 그래서 높이도 이렇게 해서 위쪽 맞춤 이렇게 해주시고요. 좀 이따 얘네 선 그려줘야 되니까 약간 지금은 확보를 좀 해놓을게요. 그 다음에 이제 아래쪽에 보니까요, 총평균이 나와요. 근데 보통 문제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나오는 거 주유 금액이 쭉 있으면은 이 밑에 총평균도 주유 금액과 총 포인트의 합계나 평균을 계산하는데 얘는 약간 틀려요. 에? 아, 문제 일부러 어렵게 낸 거야. 그래서 주유량 밑에 이게 들어가 줘야 되겠죠. 그래서 얘네 뒤에 있는 얘네들도 우리가 컨트롤을 끌어다가 여기 보시면은 총 포인트 얘가 주유 금액하고 뭐였죠? 예, 주유량이죠. 그래서 이거 두 개를 이렇게 맞춰 놓을게요. 얘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놓으시면 되겠고. 이렇게 됐고요. 그다음에 얘는 이제 주유량이니까 이쪽에다 놔야 되겠네요. 근데 식을 좀 바꿔줘야 되죠. 왜냐면은 그리고 얘네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총 합계가 여러 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하나는 지워주시고요. 하나는 이렇게 땡겨다가 얘는 레이블이기 때문에 얘가 레이블이 왜 레이블이에요? 그러시는데 더블 클릭해 보세요. 그러면 속성 창에 이름이 나와요. 레이블. 얘는 뭐야? 텍스트 상자거든. 얘는 그냥 아무 기능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놓으시고 얘는 총평균으로 이름 바꿔줄게요. 얘는 오타나도 돼요. 근데 얘는 오타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지금 약간 좀 작게 돼 있는데 약간 늘려주고, 여기가 지금 앞에서 우리가 자동으로 만들어줄 때 주유 금액이었기 때문에 얘의 주유량에 대한 걸 우리가 계산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주유량으로 이름만 바꿔주면 됩니다. 됐죠? 근데 여기서 지금 제가 쓰면서 아마 인서트 키가 눌려져 가지고 괄호가 지워졌나 봐요. 그래서 여기에서 괄호 열고 주유량 하시고 중괄호 닫고 이렇게 식을 써주시면 돼요. 그리고 요 뒤에 있는 애도 마찬가지로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총 포인트로 돼 있네요. 근데 여기 이제 총 포인트니까 얘는 뭘로 해야 돼요? 주유 금액으로 바꿔줘야 되겠죠? 그래서 주유 금액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총 평균을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 보시면은 나와 있겠죠. 여기 보시면은 여기에서 주유량에 주유 금액 이렇게 돼 있네요. 그래서 주유량하고 주유 금액 두 개를 평균을 산출하라 그랬으니까 sum이 아니라 AVG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자, AVG 이렇게 지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요놈도 마찬가지로 AVG 이렇게 지정을 해 주시는데 소문자로 입력해도 첫 문자가 대문자로 표시가 돼요. 자, 이게 바로 식이 입력이 됐다는 거고, 만약에 소문자로 계속 표시된다면 잘못 입력한 거예요. 아셨죠? 자, 그리고 보시면 얘만 이제 두꺼운 글자잖아, 얘네. 그지? 그래서 얘네 이렇게 선택해 가지고 글자 두꺼운 거 해제를 좀 해줄게요. 똑같이 가야 되니까. 자, 여기까지 됐고요. 이번에는 뭐로 해야 되냐면, 뭐 나머지는 다된것 같고, 다된것 같고, 여기 보시면은 본문에 밑에 쪽에 이제 그 선이 있는데 선이 점선이 나가고 얘네 선을 좀 그려줘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선 그리는 거는 간단합니다. 꼭 기억하세요. 선은 총 5개를 그리게 돼요. 같이 움직여 버렸네. 그래서 여기에서 얘네를요 약간 좀 높낮이를 조정을 해줄게요. 선을 그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좀 이따 또 조정을 할 거기지만, 그다음에 이제 디자인에 가셔서 선 찍으시고 쉬프트 먼저 누르고 쭉 긁어주세요. 그래서 16cm 조금 안 되게 해주세요.
16cm가 넘어가 버리면 선 때문에 여러분들 안 되거든요. 그리고 이 하얀 바탕 있죠? 이게 이제 실제 편집 페이지이기 때문에 얘는 16에 이렇게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약간 넘어가도 돼. 이건 상관없어. 약간 넘어가는 거는 우리 페이지 설정에서 설정하면 되거든요. 자, 이렇게 해주시고 얘를 약간 위에도 올려놓을게요. 그 다음에 컨트롤 C 하시고 컨트롤 V 누르시면 똑같이 나와요. 됐죠? 그 다음에 얘네를 약간 이제 올려주는 거죠. 이렇게. 근데 이제 여기서 하나 주의하실 게 있어요. 그냥 선을 만들게 되면은요, 얘를 닫고 한번 열어볼게요. 아, 선생님, 선 그랬는데 아무것도 안 나오는데요? 예, 왜안 나오냐면, 기본적으로 우리 보고서에서 얘가 선이 그려지면은요, 얘가 투명으로 나와요. 그래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 선을 선택하시고요, 얘를 더블클릭 이렇게 해보시면은, 여기에 선 스타일 투명 있는데, 얘를 실선으로 이렇게 바꿔줄게요. 얘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실선으로 이렇게 해놓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얘네를 복사해서 내려가면 됩니다. 아, 됐죠? 여기에다가 하시고 또 뭐를 하셔야 되냐면요, 요거 선택하시고 그 다음엔 어디 하시면 되냐면 유리명 바닥글이에요. 그래서 유리명 바닥글에 컨트롤 V, 또 컨트롤 V 이렇게 하셔가지고 선을 두 개를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하나 있는 거죠. 이렇게 보이시죠? 그래서 이게 위아래로 막 움직이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고 이렇게 맞춰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려야 돼요. 어디냐면은 맨 마지막에 이제 여기에 있는 그 보고서 바닥글에 또 하나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컨트롤 C, 컨트롤 V 이렇게 눌러주시면은 이렇게 갑니다. 이제 주의하셔야 될 거는 제가 어떻게 했어요? 컨트롤 C 하시고 그 다음에 얘를 찍은 다음에 컨트롤 V 하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야 여기 붙여넣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선이 있는데 얘가 이제 본문 이 그룹 위에 선이에요. 그래서 이게 지금 가솔린 합계, 이게 유리명 합계잖아요. 그래서 위에 있는 선이 점선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더블클릭 하셔가지고 선을 여기서 예, 파선으로 이렇게 지정을 해주시면은 이제 요것만 파선이 나옵니다. 대신 실제로 근데 문제에서 파선이 문제 나온 적은 없어요. 그난 3년간 이제 문제가 이렇게 만들어진 것뿐이죠. 예, 이렇게 해주시고 얘도 닫자. 얘 열어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모양이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쭉 나오고 고객명, 그다음에 고객번호, 주유량, 주유 금액, 기본 점수, 포인트, 비공 이렇게 해서 쭉 나오게 되고요. 우리 선도 잘 그려졌죠. 그래서 이렇게 됐고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거는 형식이에요. 데이터 형식. 그래서 엑셀에서 보면 쉘 형식이 되겠죠. 자, 요 문제 있죠? 그래서 기타 조건에 보시면은 천 단위마다 콤마를 표시한대요. 그죠? 천 단위마다 콤마를 표시한대요. 그다음에 수체 계산 시 소수가 나오는 경우에 정수로 표시를 하래요. 그리고 금액은 통화를 지정을 하래요. 데이터 열과 간격은 일정하게 맞춘대요. 그래서 주유 금액에 대한 건돼 있고요. 나머지는 우리가 다 일반 그 데이터이기 때문에 천 단위 구분 기호만 지정을 해주면 돼요. 됐습니까? 근데 여기에 보면 우리 계산한 애들이 통화가 안 나와 있으니까 얘네만 지정을 해주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디자인복에 가셔서 여기 보시면 이제 주유 금액이죠. 주유 금액. 주유 금액. 얘네들은 얘도 같이 할까 그냥? 예, 마우스 오른쪽. 속성 가셔가지고 형식을 예, 표준 말고 통화죠. 얘는 통화하시고 0 지정하시면 되고요. 아, 나머지 데이터들은 얘네들은 다 뭐가 되는 겁니까? 얘네들은 예, 여기에서 표준을 주셔야 돼요. 다른 거 주면 안 돼요. 숫자가 아니라 표준이에요. 안 그러면 소수점 나옵니다. 그래서 0 이렇게 지정해 주시면은 우리 작업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표준을 지정해야만이 천 단위 구분기호가 찍혀요. 그래서 여기 보시는 대로 통화 찍혔고요. 여기에 보시면은 네, 천 단위 구분기호 찍혔고요. 이 아래쪽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우리가 원하는 대로 작업이 완성이 됐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제 작성 일자가 뒤에 안 맞고 이렇게 맞춰지거든요. 근데 이건 그냥 놔두셔도 상관은 없는데 만약에 내가 이제 바꾸고 싶다 그러실 때는 얘 선택하시고요. 정렬을 예, 오른쪽으로 맞춰줘 버리세요. 이렇게 얘를. 그러면 날짜가 뒤로 붙여지게 되니까 어차피 여기 공백 생기는 건큰 문제가 되지 않으니까요. 자, 이렇게 해서 해주시면 완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닫기 하시고 얘 눌러서 다시 한번 열어볼게요. 자,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페이지 설정을 좀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은 인쇄 미리 보기가 있어요. 그래서 얘는 항상 활성화 시켜 놓으세요. 아셨죠? 지금 이제 강의니까 안 해놓은 거고. 자, 해놓으시고 얘를 폼을 열으신 다음에 인쇄 미리 보기를 해보시면은 지금 설정이 여백 설정이 안돼 있어요. 이 엑세스나 엑셀 같은 경우에는 여백 설정을 꼭 해놓으셔야 돼요. 출력하는 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미리 여기에서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페이지 설정하시고 다른 건다 필요 없어요. 위쪽만 60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래쪽 필요 없고요. 왼쪽도 20에서 25 정도 주시면 돼요. 25로 주셔도 되고. 근데 만약에 이제 25로 줬는데 페이지가 두 개로 나온다. 여기에 조금 옆쪽으로 넘어가서 그렇게 나온다 그러면 그때는 예, 약간 줄여주셔도 상관없어요. 좌우 여백에 대한 건 기준이 없기 때문에 20이나 뭐25 이렇게 지정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에 이번에는 이제 보고서예요. 그래서 보고서도 마찬가지 열어놓고 인쇄 미리 보기 해보시면은 마찬가지 여백이 설정이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페이지 설정 가셔서 상단 얼마? 60이에요. 얘는 단위가 미리거든. 아래쪽 필요 없고요. 왼쪽만 마찬가지로 20이나 25 주시면 돼요. 만약에 우리가 선을 그리다가 약간 넘어가서 페이지가 두 개가 나온다 그랬을 때20 주시고요. 그렇지 않다 그러면 25 정도 주셔도 돼요. 이 크기에 대한 거는 아무 여러분들 제약이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됐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모양대로 다 완성이 됐다. 이렇게 보시고. 꼭또 하나,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결과가 나온 다음에 여러분들 주의하실 게 뭡니까? 예, 우리가 제대로 작업을 했는지에 대한 그 결과에 대한 거, 빠트린 게 없는지. 예? 저도 말씀드렸죠. 이게 저도 가끔 강의하다 보면 빼먹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절대 빼먹지 않도록 지금 뭐 실수한 게 있는지 없는지 꼭 확인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폼도 한번 볼게요. 우리 뭐 잘못된 게 있나? 에? 주유 금액, 통화 잘 나왔고, 주유량 뭐다 나왔고, 에? 그다음에 SQL식도 잘 나왔고, 에? 이 SQL식 쓰라고 한 이유가 뭐냐면 바로 출력물로 채점을 하다 보니까 이 수험생들이 이게 제대로 그 쿼리식을 쓰는지 뭐 작업할 줄 아는지에 대한 걸 우리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밑에다가 이렇게 식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제대로 했느냐에 대한 거죠. 그래서 가끔 가다 보면은 이 식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아, 네, 이 시험에서 채점에서 보는 거는 이 위에는 외열절이에요, 외열절. 아, 고객명이 이씨로 시작하면서 그다음에 아, 주유량이 400 이상인 뭐 이러한 그 조건이 제대로 지정이 됐는지에 대한 것과 이 레코드 계산값을 보면 얘가 제대로 했는지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된다는 거. 아직도 출력물로만 채점한다는 거에 의심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요.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최근에는 또 비번호를 여기 옆쪽에 이렇게 제목에 같이 쓰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시험 문제에 다 나오니까 그대로 작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강의를 마치고요. 여러분들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요거 강의 끝나고 여러분들 따라 하시면서 한번 하고 강의 끝나고 나서 3번 적어도 3번 하셔서 실제 작업 완성하는데 아, 요 문제는 조금 까다롭 진 않지 않으니까 한 45분에서 50분 안에 끝낼 수 있도록 연습을 하십시오. 그리고 이제 시험장에 가시거나 하셔도 여러분들 웬만한 문제는 다 해결하실 수 있어요. 아셨죠? 사무자동화는 유형이 정해져 있다. 그래서 기출문제 많이 풀어보시는 것도 좋지만 하나라도 정확하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 강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